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연결과 융합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집과 동네 사이, 사람과 지역 간 연결을 확장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 로컬 플랫폼이 급성장 중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하이퍼 로컬 플랫폼 진화는 어디까지? 입니다. 1인 가구 1000만 세대 육박.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 반경 축소.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의 일상화. 비대면 소통에 익숙한 MZ세대 부상, 슬리퍼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각종 시설 이용 가능한 슬세권 등장.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요?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생활 반경과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 지역에 맞춘 하이퍼로컬 플랫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의 연결을 돕고 또 지역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동네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하이퍼로컬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드마켓은 2019년 약 9,730억 달러 규모인 하이퍼로컬 시장이 2027년까지 약 3조 6,34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하이퍼로컬 플랫폼의 대표 기업이죠. 당근마켓은 혹시 당근이세요? 라는 중고거래의 공용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당근마켓이 하이퍼로컬 플랫폼의 대표 주자가 된 데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주고 모두가 소비자이자 생산자, 즉 프로슈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인데요. 과연 하이퍼로컬 플랫폼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하이퍼로컬 플랫폼 진화는 어디까지를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내 하이퍼로컬 플랫폼 대표 주자인 당근마켓의 정민아 대외정책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근이세요라는 거가 거의 그 밈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스타벅스를 근간으로 해서 뭐 스세권이라든지 뭐 그 맥도날드를 근간으로 한 맥세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하이퍼로컬이라는 말을 그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사실 하이퍼로컬이란 단어가 좀 어렵고 저도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당근마켓이 얼마 전에 올리브영이랑 슬세권 이벤트를 해서 실제로 당근마켓 슬리퍼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슬리퍼를 신고 이제 다닐 수 있는 동네의 의미로. 근데 그런 것처럼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당근마켓의 용어로는 저희는 동네 생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우리 동네, 뭐 이웃, 그다음에 내 근처. 그래서 이 동네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그동안 조금 소원했던 이웃들과도 한번 접점을 마련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중고거래로 다 알고 계시고 중고거래로 시작하긴 했지만 중고거래를 하려고 시작한 플랫폼은 아니고 처음부터 동네를 한번 연결해보자 예, 이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국내에는 그런 사업이 아직 많지는 않고요. 해외에는 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든지 넥스트도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스타벅스의 뭐 스세권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슬래프를 신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편의점이나 동네 식당이 있다 이 정도의 그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반경을 얘기한다 그러면. 네. 그 하이퍼로컬 플랫폼은 그 관련된 모든 그 경제에 관련된 그 네.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건 당근의 목표인 것 같아요. 가령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의 배달이기 네. 때문에 하이퍼로컬과 성격이 되게 유사한데요.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맛있는 그걸 먹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동네에 모든 것을 연결해보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목표고 그런 맥락에서
동네를 어디까지 볼 거냐는 항상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당근마켓은 그러니까 행정동 기반으로 6,500개의 지역으로 쪼개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 한 지역에 판교장터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이름은 동네에서 한 500명,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주민분들이 열어주세요 하시면 그게 어느 정도 모여야 열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조금 조금씩 오픈을 하다가 2018년이 돼서야 전국 오픈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당근마켓은 우리 동네 그리고 대면해서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거리. 비슷한 개념으로 뭐 교차로라든가 벼룩시장 같은 것들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가 온라인 벼룩시장인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뭐 당근 알바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거기에 걸어서 10분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붙어있고 이용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다음에 차로 가더라도 아주 근 거리,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대면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래서 지금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거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 배달하는 거리가 3에서 5km 정도 되거든요. 네.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적거나 오히려 예, 더 넓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삼스럽게 이런 하이퍼 로컬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써가면서 이런 네. 비즈니스가 뜨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하이퍼 로컬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쓴 거는 아닌데요. 뭐 2012년도에 맞아요. 영국의 어떤 뭐 전문가가 쓴 거로 돼 있던데요. 네, 그리고 넥스트원이나 이런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글로벌에 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디지털 사회가 오고 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난 10년 동안 특히 전 세계가 되게 많이 연결되고 아주 먼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대가 됐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내 동네, 우리 지역 오히려 예, 그냥 내 근처, 네. 내 이웃 사람들과는 더 소원해지거나 좀 더 멀어지거나 근데 그런 욕구들이 또 여전히 존재하는 네. 예, 그러나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는 워낙 바쁜 사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욕구들의 차관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이퍼로컬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가 국내 대표적으로 당근마켓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뭐 이 배달을 하고 있는 뭐 우한 형제들도 있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이퍼로컬 그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도 이웃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든 예전에 카카오도 아마 유사한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우리 동네 내 근거리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 차이는 이제 저희는 그 이용자분들이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지역을 풀어달라. 네. 예, 인증 범위를 더 넓혀달라. 내가 서초동에 있는 것도 사고 싶은데 너무 한정적이다. 이런 요청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계속 풀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그 하이퍼로컬의 성격은 다 가져가더라도 얼마만큼 정말 지역에 포커싱이 돼서 우리 동네에 연결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지에서의 조금 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뭐 GPS를 활용해가지고 네. 당근마켓에서 거리를 측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 어떤 기준이라든가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정동 기준으로 아마 한 두세 개 동, 인접동 두세 개 동이나 아마 평균 한 3에서 5km 정도에 해당하고 한 6,500개의 동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한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대면이었어요. 대면일 네. 것 같아요. 가령 온라인 세상에서는 다 비대면이지만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다의 흐름을 그 대면으로 한다는 네. 건 친밀감도 높이고 맞습니다. 신뢰성 이슈 때문에 더 네. 신뢰를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가령 그 한 5천 명의 주민분들이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뭘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몇 시간이 안 돼서 싸움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네. 당근마켓이 예를 들면 한 동당 그 한 구역당 몇만 명의 이용자분들이 최소 계시는데 그분들이 동시에 거래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IT 기술 때문에 가능해진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저희가 거기에 올라타서 동네 분들이 처음에는 좀 작게 만나보는 거죠. 물건도 걸어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매너 온도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었고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신고도 하실 수 있게 해놨고 이러면서 신뢰를 점점 쌓아가다가 이게 저희는 궁극적으로 동네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동네 상점도 가고 언제든지 대면하고 만나세요. 같이 조깅도 하시고 예,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저희는 꾸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굉장히 활발해진 거를 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국내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저희요? 거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가입자 수는 3,300만 명. 3,300만 네, 명이요. 근데 네. 뭐 월간 MAU라고 하죠. 월간 순 네. 방문자 수가 1,800만 명이 좀 넘어섰고요. 그 게시글의 숫자가 한 달에 1,500만 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많으네요. 네, 네, 네. 그에 비해서 아직 기업의 그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뭐. 네. 아, 그러면 그 MAU가 아까 1,100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 여부는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그 확인이 불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추정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결제를 할 때 뭐 명확하게 결제 수단을 뭐 강제로 붙여놨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 완료를 누르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저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 열 분이 만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거래가 된다고 지금 데이터상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말씀 비밀인가요? 네, 비밀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해외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국에 그 상장되어 있는 넥스토어 같은 회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당근하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상장을 하긴 했지만 기업 가치를 보면 당근은 그 지난번에 투자 받을 때 3조 이상의 기업 가치로 네, 투자를 맞습니다. 받았고 네. 넥스토어는 제가 그 얼마 전에 봤을 때는 한 1조 정도 네. 수준이라 네. 기업 가치를 놓고 보면 당근이 이제 훨씬 큰 회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견들이나 의견들이 다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건 있는 거. 저희도 지금 캐나다에 나가 있거든요. 네. 저희 대표가 두 분이신데 창업자 한 분이 아예 캐나다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는 뭐 넥스도어나 마켓플레이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다 저희 경쟁자다. 좀 큰 데긴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차이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국내 서비스 중에서는 이용자 수가 1,800만 정도 되는 월간 되는 서비스가 우리 흔히들 네카쿠베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카쿠베 당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직은 지금 저희가 직원이 400명 정도의 규모인데 네. 이 정도 규모에서 꽤 오랜 시간 이런 이용자 수를 유지하고 또 리텐션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밀집적으로 많다. 네, 거의 전 국민 서비스가 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반면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간간이 뭐 기사가 뜨고 있었던 것 중에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뭐 어린아이를 판다라고 나온 네. 경우도 있었고 뭐 사기성 이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작물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맞습니다. 있는데 그 유형으로 따지면 어떤 문제들이 좀 있나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당근마켓에 입사를 한 저의 네. 포지션이 그렇긴 한데요. 사실 그 아기 판매 이슈가 굉장히 한번 컸었죠.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입사하자마자 국정감사에 이제 불려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린 게 뭐냐면 실제 그 게시글은 5분 만에 차단이 됐습니다. 좀 사람을 판다든가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한다 그러면은 AI가 알고리즘에서 스크리닝해서 걸러낸다 그래도 네. 이게 뭐 작물을 훔친 물건을 판다든가 뭐 밀수된 물건을 판다든가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걸러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존재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저희가 경찰이랑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네. 아마 경찰의 영역이어서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사기를 말씀드리면 그 사기 신고 데이터를 API로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어요. 아마 거래하시다 보면 뭐 이 번호는 뭐 유효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네. 이 계좌는 사기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채팅으로 막 뜨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모을 수 있는 정부와 협조해서 네.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그 사기권이나 좀 당근에서 그 요주의 거래로 보고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네. 대표적인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근데 사실 이게 좀 얘기 듣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심각한 문제지만 뭐 분쟁, 그러니까 사기와 분쟁. 예를 들면 이 물건이 되게 잘못된 물건인데 나한테 줬어. 이럴 경우에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보면 또 분쟁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게 굉장히 혼재돼 있는데 최근에 사기의 영역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대면 거래하세요예요. 대면 거래하시면 저희가 그래서 동네를 한정시켜 놓은 네. 건데 사기 당하실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택배 거래나 선입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상품권이나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선입금을 하시거나 아 너무 싼 게 갑자기 올라왔네.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돈 내고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항상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취지는 그 동네 주민들 간에 지역 간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나는 부산에 살고 있지만 서울의 특정 지역에다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잘 이용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 갔어요. 저희 엄마 집이 부산이라서 인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인증을 안 하면 채팅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 기간 동안 재인증이 안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무효화돼서 거래를 못 하실 거예요. 네. 그것도 좀 하여튼 일종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주기적으로 가서 계속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 지역 주민으로 카테고리가 네, 나눠질 맞아요. 수도 있는. 근데 저희가 그거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나의 심리적 동네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 네. 시댁 네. 다 나의 동네다. 네. 세 개로 늘려줘라 이런 요청도 많으신데 저희가 뭐 정말 주기적으로 가서 그렇게 인증을 하신다면 뭐 그쯤 되면 동네라고 받으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영향력이나 세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정부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그 최근에 얘기하는 테크레시라고 해서 파워가 커진 플랫폼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런 하이퍼로컬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지금 하고 있나요? 많죠. 많고 그리고 기존의 규제가 사실 계속 지속돼서 적용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재정법 혹은 이번 정부에서는 또 자율규제라는 네. 이름으로 사실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계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규제는 필요하고 특히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수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규제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규제를, 기존에 있는 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서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혁신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네, 과거의 네. 구경제 시스템을 신경제로 붙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개인 간 거래라고 해서 이게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정말 순수 개인들끼리 이제 막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규제하는 법은 사실 없어요. 민법이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플랫폼이 워낙 크다 보니 이제 저희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정부는 기존의 전자상거래법, 그러니까 사업자 판매를 규제한 법을 저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면 그럼 뭐 그런 네. 취지라면 아까 3,300만 명이라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거의 성인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뭐 환불 조건부터 시작해서 다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시민들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규제를 좀 바꿔달라. 네. 그래서 저희는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신고를 해라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네. 어떻게 철회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게 좀 이슈가 네. 되고 있나요? 사실 뭐 그런 식의 접근도 사실은 이런 거였던 거죠. 개인들이 판매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혹시 사업자가 당근마켓에 숨어들어서 탈세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셨고 실제 저희가 게시글을 이제 이용자분들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때 가장 많은 숫자로 제재하는 것이 전문 판매업자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막습니다. 네, 아, 가장 네. 주요하게 막고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용자 경험이 시민분들이 네. 좋아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고 있는데도 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와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바를 구한다든가 뭐 티켓을 파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당근도 그냥 일반 제네럴은 일반 그 거대 포털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게 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안 그래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챗GPT가 최근에 나와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어떤 물품이나 어떤 영역을 거래하냐, 버티컬이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하는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기술이란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는 기술이고 연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빌리티가 됐던 뭐 음식이 됐던 아니면 저희처럼 여러 가지를 하는 거든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그 특색과 기술의 차이가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챗GPT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질문 한번 입력하면 대답을 지금은 해주는데 정부 획득을 넘어서 어떤 뭐 결제나 예약까지 그게 한 번에 가게 된다면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의 플랫폼이 네. 될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당근이 굉장히 영향력은 커졌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죠. 그 네.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적자를 네. 기록하고 있고 적자가 커지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런 말이 있죠. 흔히 스타트업은 뭐 수수료만 중간에 떼먹고 뭐 하는 게 없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막 그 수입 적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게 기업이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 좀 차이는 뭐냐면 스타트업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획득했고 그거를 어떤 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시장에서의 검증 을 받는 게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적자라고 해서 저희가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디지만 그 두 가지 목표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당근은 이 자금이 스퀴즈가 되기 직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 효과라고 해서 최근에 고무적인 거는 우리나라의 그 우한 형제들도 굉장히 많은 흑자로 돌아섰고 네. 쿠팡도 3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그리고 야놀자도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당근도 곧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그 캐나다도 진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쨌거나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향후에 상장도 하시고 엑셋을 하시려면 조금 어떤 형태로 성장하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글로벌 전략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다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 말하는데 좀 한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가 엄청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면 매출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매출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를 직전에 받긴 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 누적 투자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은 편은 또 아닌데 지분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용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를 이용해 주시는 상황에서는 뭔가 저희 먹고 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하지만 그걸로 조금 시간을 벌면서 좀 더 큰 사이즈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네.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당근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좀 들었고요. 네.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기업 가치도 높고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네.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걸 갖는다 그러면 어떤 플랫폼 기업을 좀 좋은 플랫폼이라고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투자자도 아니고 투자자분들이 워낙 잘하실 거라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좀 자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막 스타트업을 접하고 이럴 때는 성장 가능성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수익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J커브를 그리면 성장하는 그 성장. 근데 점점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용자분들이 실제로 그 앱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계시는지 실제 이용자로서 내가 이걸 느꼈을 때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더 계속 쓰게 될 건지 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이상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료화든 뭐 수익이든 어떤 기업이든지 다 그걸 만들어갈 텐데 그걸 충분히 감내할 만큼의 서비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럴 만한 서비스의 방향과 어떤 질이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질리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당근마켓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이퍼로컬 플랫폼 진화는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하이퍼로컬 플랫폼이 확장해 나갈 신규 사업 모델과 미래 성장 스토리를 점검해 봤는데요. 하이퍼로컬 플랫폼의 대표 주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될 플랫폼의 미래를 보여주신 정미나 당근마켓 대외정책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플랫폼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플랫폼 세상 속 사람 간, 지역 간 다양한 관계의 연결고리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